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어제의 그 급락 분위기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도 그렇고 뭐 수급도 그렇고 그다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닥터돔이라고 불리시죠. 이정호 평론가님 모시고 일반적인 시황에서 좀 듣기 힘든 또 새로운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주보다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곧 계속 이어지는 트럼프의 연준 압박,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 대응 전략은 2분기 실적 시즌 임박, 향후 관전 포인트는 이런 내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센터장님은 예전부터 뭐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또 제가 인식하기로는 네. 남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이번에 못 사면 이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이렇게 차분하게 말려주시고 또 이거 세상 망하나 이제 장 다 끝났나 해서 막 던지고 싶어 할 때는 조금만 참아봐라 네. 이런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시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 스스로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제 많이 막 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네. 장 그만큼 빠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일단 뭐 어제 26포인트 이렇게 하락한 거는 맞는데요. 아니 46포인트 이렇게 그 하락한 거는 맞는데. 맞는데. 그 전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충격적인가? 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한 2% 언저리 이런 정도는 그동안에도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말에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네. 그 고용지표가 나왔더니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50BP 이하는 물 건너갔고 25BP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들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아 이게 50BP를 안 했기 때문에 50BP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시장이 어떻게 50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게 그 공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게 왜 인하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데 시장이 50BP 인하를 그 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정하고 이럴 정도였으면 가격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어차피 네. 뭐 주가가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면 50BP를 인하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그걸 해서 뭐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제 그래서 그렇게 맞아버리는 형태가 됐죠. 미국 지표도 들쭉날쭉하는데 예. 지난 5월 고용지표는 그때 뭐 7만 5천 개인가 일자리 네. 증가가 그래서 또 안 좋은 쪽으로 쇼크였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나왔던 것도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 지표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뭐 리즈너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하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일단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지표 자체가 불안정하게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은요. 이렇게 보면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 경기가 거의 피크점에서 이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그런 국면으로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표가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고용 이런 것들은 후행 지표잖아요. 후행 지표니까 후행 지표는 당연히 경기가 이게 그 이 좋았던 그런 시점들을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고요. 네. 대신에 선행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꺾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 이렇게 그 안에서 혼재돼 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PMI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수 PMI가 있고 지역별로 PMI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경기에 민감한 지역의 PMI는 내려가고 네. 전체 PMI는 그거보다는 덜하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이제 꺾이는 국면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서 이런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뭐 이렇게 가고 했지만 과연 이게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의문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왜 금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갖다가 네. 납득시키지 예.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네, 이 와중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무슨 뭐 기자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도 도대체 연준은 뭘, 저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네. 그리고 뭐 트위터로도 또 계속 날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 하원 상원에서 이제 늘 있게 되는 이제 방기 보고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장이 이렇게 듣고 흡족이 할 만한 쪽으로 네. 어떻게 내놓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연설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예. 야, 저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깨알같이 자기 자랑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기 자랑요? 예, 자기 자랑 중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그 임기 시작한 이래로 주가가 50% 올랐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어요. 여태까지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는 건 정말 처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신선하다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 했었는데요. 과연 이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지는 싶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그 이상으로서 그 중점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시장의 기대를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기대를 낮춰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 해서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려놔버린 형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낮춰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춰줘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코멘트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정말 자기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50bp 하락, 뭐 인하한다, 뭐 어쩐다, 그 다음에 올해 몇 번 한다, 7월 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연속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에 그래가지고 뭐 인하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그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부담들을 줄여주기 위한 것들도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쪽에 웨이트를 두고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일단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거다 7월 달에 이런 것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까 뭐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50bp 인하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거기서 7월 달에 한번 인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와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면 조금 뭐 실망스러운 결과 이런 것들도 갖고 오지 않을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채권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요즘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니까요. 좀 그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채권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철없는 주식시장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작년 12월에 연준이 금리 올린 거는 조금 무리였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제 생각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올린 게 무리라는 게보다는 이번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번에 금리를 왜 내리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해석이 여기에서부터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이제 네.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성 인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네. 뭐 듣기 좋은 얘기로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은 괜찮지만 둔화될 가능성이 둔화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서 그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 보면 연준이 굉장히 그 나이스하게 정책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 2, 3년, 10년 정도 지켜봐서 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서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3.6% 이렇게 되는 경제에서 왜 금리를 내려야 그치.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한 시장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면 과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경기하고 같이 맞물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의 힘이 더 셀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의 힘이 더 셀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금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낮은 금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큰 모티브를 제공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대신에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태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봐 이래서 인하를 하는 거잖아라고 하면서 그 하게 되면 경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결코 주식시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00년도 말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리가 얼마였냐면 6% 정도였습니다. 네. 1년 정도 지난 2001년 말이 되면 1.5% 되거든요. 네. 그 사이에 금리를 어떻게 내렸냐면 1% 한번 내렸고요. 100BP를? 예, 100BP. 그다음에 0.5%, 50BP 6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내렸겠습니까? 그죠? 거의 근데 뭐 계단을 내려와도 계단 하나씩 내려오는 예, 게 아니고 그렇죠. 막 쿵쿵쿵. 예, 예. 지금 우리가 예.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니 어쩌니 얘기하는 것이 0.25% 한번 내리고 상당히 시간을 가졌다가 또 한번 내리냐 마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1년 사이에 1% 한번 내리고 0.5% 6번 내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속도로 내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나스닥 주가를 보게 되면 22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후퇴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다 영향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보면 가격은 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그 관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게 되면 도대체 왜 이번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서 한번 중요한 점검이 한번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으신데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금리 변화시킨 거하고 주가하고 겹쳐보면은 그게 금리 인하한다고 주가가 절대 안 오르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꼬르 주가 상승이라는 이 등식은 굉장히 근거도 없을 뿐더러 실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 예. 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다 치고 지금 22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 관계자들이 이거 뭐 우리 저 마이너스 금리 더 들어가고 이거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그러면 예. 유럽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워낙 뭐 지금 유럽 경기가 안 좋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미국만을 봐오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괜찮고 네, 그러니까 네. 세계 경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유럽 경기는 이미 뭐 2017년 정도서부터 꺾여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좀처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못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저성장 뭐 이런 형태에서 계속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 쪽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유럽 쪽은 답답한 부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여기서 더 그래서 더 마이너스로 끌어내린다. 이것도 또 뭐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더 그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과연 그것들이 얼마만큼 경제에 효과적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퀘스천이고 그다음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와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조금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좀 그거 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좀 걷기도 하고 운동도 시켜야 되는데 계속 눕혀놓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저기 그러면 우리 쪽으로 한번 시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남들 올 때 잘 못 쫓아갔고 미국 유럽 조금 빠지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양, 급락의 양상을 보였고 그나마 오늘 다행인 것은 뉴욕이 그래도 빠졌는데도 유럽 빠졌는데도 오늘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증시 한번 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저희들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시각은 알거든요. 예. 뭐 2000에서 2250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대답 예. 없으십니까? 예. 예. 예, 뭐 아직까지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뭐 변함이 없고요. 네. 한번 그 저기 그래프를 한번 보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화면 아, 나왔네요. 네, 아, 예, 예, 예. 네. 그래프입니다. 이게 작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고점이 미국 시장의 고점이 2850 정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빨간색이 S&P 500. 빨간색이 예, S&P 예. 500이군요. 그거를 예. 100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그걸 한 건데요. 자, 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1월 달에 한번 고점을 만들었고요. 작년 그다음에 1월에. 예, 9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고 올해 5월 달에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이런 상태이거든요. 네. 지수만을 보게 되면요. S&P 500이 작년 1월 달에 2872에서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2930이었으니까 대충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2945였으니까 2930 작년 그 9월 달에 비해서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네. 지금이 이제 그거보다 한 30포인트 정도 오르니까 조금씩은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의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됐냐고 보면요. 작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가 260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예. 작년 9월 달에 고점이 2350이었고 예. 250포인트 낮아진 거죠. 그러네요. 고점이요. 예.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이 2250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100포인트 낮아진 거죠. 예. 이번 고점이 2130이니까 또 100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점점 이렇게 쭉 벌어지는 형태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펀드멘탈한 약세 요인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주식시장은 미국하고 이, 그 중국 사이에 예, 그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금리 인하 네. 이런 그 국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 내부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그 숨어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거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들어오면서 더 쭉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릴 수밖에 네. 없는 형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요. 네, 작년 그렇죠.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135조 이렇게 넘었었는데 지금 100조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135조에서 100조도 안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감소했던 부분들 감안해야 되고 예. 이익이 그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PR이 11배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생기지가 않는 상태죠. 경기 아직 모멘텀 못 잡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약세 이런 그 상황인데요. 네.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네. 과연 이렇게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 주가가 정말 2000을 뚫고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가 버릴 거냐. 그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떨어졌다가 예. 그다음에 버티고 있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20% 하락하는데도 우리 시장이 그냥 버텨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도 잘하면 그런 국면 뭐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을 해버린다
해서 뭐 정말 1900가구, 1800가구 이러는 국면도 아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뭐 딱 2072.56포인트니까 예. 어제 같은 낙폭으로 이틀 해버리면 2000도 뭐 간당간당 하긴 합니다만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저 예.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금지입니다. 자, 이거 갖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장이 그렇게 안 흔들리니까 별 얘기 없다가 예. 어제 이제 장이 꺾이니까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어제는 또 뭐 뉴스가 딴 게 워낙 많아가 뭐 예. 검찰총장 청문회부터 해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운해하더라고요. 네. 야,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뉴스에 안 나오고 딴 소리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뷰가 다양합니다. 네. 아베 자충수다. 적어도 힘들다. 어? 결국 이러다가 유야무야 된다. 쪽 하고 이거 장난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참 이런 그 예. 재료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증권에서 직원들의 학습 능력은 진짜 뛰어나다 이런 학습 생각이 능력. 드는 게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예. 부테타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부테타, 그, 예. 그 소련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저 옐친 때 말인가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하루가 지나니까 모든 증권회사 직원들이 소련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서 학습 능력 진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똑같이 이제 일본 이런 이제 그걸 하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안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1일 참의원 선거 끝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니고요. 최소한 가더라도 11월 달에 있는 중의원 선거 때까지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는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이 사안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얘기거리가 될 거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속성상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뉴스거리로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뉴스거리에서는 밀리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지금은 당장에 보면 일본이 수출을 검역을 강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서 우리 뭐 반도체도 못 만들고 막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은 절대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오래 끌고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 두 나라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그 위너가 될 수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관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완전히 길이 딱 막혀가지고 아 이제 우리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든다 이런 국면으로서 가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안을 해서 그 너무 이렇게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상한 방향으로 막 꼬여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식시장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 그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예. 저렇게 저 정도 주가를 갖다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아. 만약에 지금 우리가 SNS상에 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가능한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미 박살 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작년 이익이 분기당 얼마였습니까? 영업이 이게 13조씩 됐어요. 네, 그랬죠. 지금 이번에 나온 게 6조니까 맞습니다. 50% 넘게 절단이 났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4만 7천 원, 지난주에 4만 7천 원 했다가 하락해서 4만 5천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5천 원의 주가가 그러면 낮으냐? 절대 낮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2,500, 2,400을 할 때도 4만 7천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반도체가
난리가 나는 형태다라고 하면 이미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겠죠.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특정한 사안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너무 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혀 해석이 안 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좀 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중심을 두지 마시고 네. 좀 잊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너무 오버하고 좀 탐욕스러워 보이긴 해도 그래도 시장 나름의 그 어떤 집단 지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옵니다. 한번 예. 뭐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 예. 한번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그 일단 아무튼 뭐 시작은 안 좋았죠. 삼성전자가 네, 네. 그랬는데 뭐 그 예상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2분기도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분기, 4분기까지도 그다지 실적이 좋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랬을 실은 그렇더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보면 그만큼 또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곧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도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올 만한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시장을 어제 떨어졌다고 해서 아 이게 거의 죽는 거구나 이런 그 비관적인 생각하실 필요 없이 뭐 여기에서 더 떨어져 봐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뭐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